연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준비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당연히 가성비도 챙겨가면서 우리 여러분들 리얼 꾸안꾸로 입을 수 있는데 좀 고급진 디테일들까지 챙겨가는 진짜 이번에도 또 역대급 진짜 존예템들 제가 한번 또 가득 채워왔는데 바로 첫 번째 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 제가 최근에 입고 촬영했던 요 민트 컬러의 블라우스인데요. 지금 이 오관자 디테일 너무 예쁘죠? 요즘에 딱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브랜드들에서 이런 오관자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포스터라는 도메텍 브랜드 제품이고 사실 이제 인터넷 쇼핑몰 제품치고는 좀 가격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흔하지 않은 디테일들 또 컬러감 이 오관자 퀄리티 마무리까지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요즘에 한 이런 블라우스도 사려면 무조건 10만원은 그냥 넘겨요. 그쵸? 요 제품 보면은요 소매 부분은 살짝 잡기 때문에 이렇게 팔뚝 꽉 무는 그런 거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안감이랑 밖에 오관자가 되게 살랑살랑 이런 실루엣이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넥라인 보면은 지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투명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너 나시 뭐 크롭으로 된 거라도 꼭 입고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레이스 프릴만 해도 너무 퀄리티 좋게 잘 나왔거든요. 진짜 이거는 사실 그냥 비주얼이 다 하는 옷이라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리얼로 마음에 쏙 든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 원래 고민했던 컬러는 이건데 저한테 좀 없는 컬러를 고르고 싶었고 여름이니까 또 시원시원한 색감이 막상 또 바닷가 갈 때 입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전 이거 골랐고 아주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름을 위한 바지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튼, 그리고 반바지, 그리고 슬랙스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다 역대급이거든요. 먼저 가네스라에서 제가 데님을 샀고요. 이거는 완전 그냥 여름을 위한 그런 바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이트 컬러를 구매하긴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딥블루도 구매를 할 거예요. 요런 코튼 소재고요. 여름 바지를 입기 딱 제격인 이 얇게 보이시나요? 완전 이 부드럽고 후들후들한 요런 소재예요. 냉장고 바지처럼 막 시원시원한 그런 바지는 아닌데 살에 딱 붙었을 때도 덥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원시원 통풍도 살짝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바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핏이에요. 핏 뭔가 오버스럽진 않고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실루엣인데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여름 코튼 데님은 코튼 데님, 코튼 팬츠는 무조건 이거다 해가지고 저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야 여름에 진짜 휘뚤마뚤 입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지에다가 요즘 또 벨트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제액 제품은 아니고 제가 구매하고 굉장히 만족하는 이 벨트도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이거 솔티 패브리였나? 근데 거기서 구매했던 거고요. 진짜 이 패턴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바지랑 같이 코디를 했더니 별거 아닌데 포인트가 톡톡 된다. 그리고 메이비 베이비 원피스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인쇼 드레스치고는 좀 비싸다 싶은데 이해가 가는 디테일과 소재예요.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우디한 단추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가 어디 하나 모난 게 없어요. 정말 잘 나온 드레스다.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드레스업해서 입기도 괜찮고 데일리룩으로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은 것처럼 바지랑 같이 레이어드하면은 좀 미니멀스러우면서 꾸안꾸스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이게 약간 완전 다 벌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탑 웬만하면 입고 입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에드모어 나시 같이 착용을 했는데 핫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브라지만 입고 입겠죠. 하지만 이게 또 약간 핫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시 같이 착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옷 보면은 굉장히 품이 넉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해 보일 수밖에 없는 실루엣이긴 해요. 말라 보인다, 슬림해 보인다기보다는 진짜 부해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또 스타일이 벌룬핏이 굉장히 트렌디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잘 어울리는, 막 크게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화이트 컬러도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입기에는 화이트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어리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건 좀 걱정하면서 좀 구매했던 블라우스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만족. 이것도 진짜 제주도 무드로 휘뚜마뚜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제가 걱정을 했던 거는 사실 이 팔뚝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본으로 묶어서 입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사실 이 팔뚝러들은 블라우스로 이렇게 팔뚝을 살짝 커버한 느낌으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빵꾸가 나 있으니까 오히려 내 팔뚝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물론 슬림해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팔뚝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건 시원한 넥라인이에요. 아, 저는 진짜 여름에 답답한, 지금 입고 있긴 한데 답답한 넥라인의 블라우스를 솔직히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우터처럼 나시 위에 걸쳐도 잘 어울리고, 그냥 클로징 해서 입어도 예쁘고, 심지어 바지랑 입을 때는 그냥 단추한 3개만 잠궈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요. 지금 소재 보면요, 정말 여름에 정말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게다가 또 너무 퍼석퍼석하지 않은 부드러운 또 고급스러운 리넨 소재고요. 단추도 보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 여름 첫 반바지를 샀는데 어떻게 한 큐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미쳤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에드모어 반바지인데요. 에드모어가 진짜 핏 잘 뽑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에드모어 제품들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좀 하프 팬츠고요. 길다란 기장은 아니지만 핫팬츠보다는 좀 길이감이 있는 그런 쇼츠예요. 여러분, 하비분들, 또 키 작은 하비들은 특히나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아무리 A라인이거나 핀턱이 좀 과하게 딱 들어가서 군살을 가려주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벙벙해 보이고 더 다리가 짧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는 딱 군살 가릴 거는 가리면서 다리는 또 슬림해 보이면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핏이 정말 적당하게 잘 나온 제품이에요. 호박스럽지도 않고 과한 A라인도 아니면서 핀턱은 또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가릴 거는 다 가려주는 그런 똑똑한 제품이고, 아, 진짜 너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성비인 게 뭐냐면 벨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 세트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괜찮다. 벨트도 그냥 컬러 보면은 벨트가 막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에토프 컬러? 그래서 좀 채도가 낮아요. 그래서 은근 막 산티 안 나는 그런 벨트여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저는 대만족. 이렇게 코튼 팬츠인데 지금 퀄리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가격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저는 여름 쇼츠 요거 에드모어 완전 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이 바지에다가 입은 거 요거는 킨더베이지에서 샀던 티셔츠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사놓으면은 4계절 내내 잘 입을 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너무 예쁘게 딱 어울리잖아요. 핏 예쁘게. 자, 그리고 여러분, 매트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진짜 대박템들 중에 완전 제 마음에 쏙 든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티셔츠인데요.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이 티셔츠는 진짜 컬러별로 한 장씩 수준이 아니라 여러 장씩 사서 매년 입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얘는 완전 한여름에도 입는 그런 반팔인데 굉장히 얇고 이렇게 후들후들 정말 야들야들한 티셔츠예요. 입은 뒤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가벼움과 두께감. 진짜 절대 마른 그런 체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슬림해 보이는 티셔츠 볼 때마다 항상 공유를 드리거든요. 이것도 실패 없습니다. 선물 받은 거여도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데 진짜 예뻐요, 여러분. 길이감 같은 경우에도 바지에 빼서 입기도 괜찮고 넣어 입기도 괜찮고 그냥 리얼 기본 슬림핏.
입었을 때 약간 시원시원하게 쿨링감도 들면서 되게 쫀쫀하고, 그리고 또 막상 입으면은 핏까지 예쁜 그런 슬림핏 티셔츠 찾으신다면 저는 요놈 진짜 요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렇게 레터링도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머리 묶을 때 또는 단발일 때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우연이들 특히나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진짜 비주얼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도 제가 매트 캐미솔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진짜 아직까지도 이 이미지로 DM으로 정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보다는 좀 짧은 길이에요. 근데 그런 과한 크롭이 아니라요 정말 배꼽 밑에까지 딱 예쁘게 떨어지는 크롭이고, 보면은 살짝 이렇게 밴딩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지금 실루엣 보여드리면 이때 이 캐미솔은 좀 일자로 떨어졌다면 얘는 이렇게 좀 방방 떠요. 그래서 약간 요즘 트렌드에 더 맞는 그런 벌룬핏이 살짝 연출이 된다. 지금 이 레이스 부분은 이런 디테일도 정말 잘 나왔죠? 근데 물론 실밥 이슈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살짝 정리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다. 단추도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순백 아이콘 같은 그런 캐미솔이에요. V방도 당연히 예쁘게 가려줍니다. 블랙 블라우스. 뭔가 갑자기 블랙 컬러의 블라우스가 갖고 싶더라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최근에 밝은 컬러의 옷들을 정말 많이 샀는데 이게 또 가끔씩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 오늘은 좀 톤 다운된 거, 좀 어두운 거 입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겠거니 하면서 구매를 해본 블라우스고요. 보다가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상세 컷만큼 실물도 정말 예쁩니다. 일단 길이감이 너무 크롭하지도 않고 어중간하지도 않고 배꼽 아래까지 딱 잡아주는 그런 길이감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선 좀 끝에 부분에 스트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조여서 입을 수도 있고 풀어서 입을 수도 있고 약간 원하는 스타일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래 이런 스트링 있으면 이렇게 꽉 잠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잠궈 입으니까 라인이 오히려 더 예쁘더라고요. 허리라인이 이렇게 살짝 뜨기 때문에 좀 오히려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넥라인에도 풀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단추에도 이렇게 퀄리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갓성비템 할만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미쳤거든요. 정말 핏이 예술입니다. 저 이거 사고 만족해가지고 블랙이랑 요 베이지 컬러까지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기본 티셔츠 같은 재질에 살짝 이렇게 프릴 끝에 들어가 있고 좀 플리츠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또 구매해놓으면 좋은 게 물론 여름에도 기본 티로 정말 잘 입겠죠. 근데 가을에 자켓 속에다 이너를 입기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놓으면은 진짜 휘뚤마뚤 여기저기 코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플리츠 스타일 티셔츠 여러 개 한번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은근 많았어요. 좀 부해 보일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슬림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딱 적당히 군살 정도는 커버해주는 느낌. 그리고 앞뒤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앞뒤가 구분돼서 넥라인 조금만 이렇게 내려왔어도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가격대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대성공템이다. 얘는 좀 뭐 데일리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업 할 때 여기다 그냥 스커트 좀 풍성한 거 입으면 그렇게도 예쁠 것 같고 나중에 심심하면은 여기다 그냥 비스티 하나만 또 코디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바지인데 제가 필링스 제품은 처음 소개를 해드리죠. 근데 여기도 은근 바지 맛집으로 입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르르 원단, 실키한 원단의 슬랙스를 정말 싫어요. 진짜 낱말 스타일. 그래서 슬랙스 입을 때 웬만하면 좀 코튼 소재, 빠시락거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여름에 코튼, 빠시락 슬랙스를 찾다 보면 다 너무 와이드한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와이드한 바지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요 친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시면은 코튼 소재에다가 살짝 빠시락빠시락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은 굉장히 잘 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차분한 그런 뮤트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데일리로 입기에 되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렇게 허리, 요거 버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허리를 살짝 조여서 입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쓸모가 없다. 저는 지금 딱 좋습니다, 허리. 그리고 핀턱도 굉장히 가볍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턱 없는 슬랙스는 입으면은 약간 이 바디라인 조금 부각되기도 하고 와이 좀 부각될 때가 있잖아요. 핀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이게 뭔가 가끔씩 이렇게 숙였을 때 여기가 조금 이상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길이감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데일리 바지를 입기 괜찮다. 이거랑 이런 캐미솔 입으면은 바로 여행룩 뚝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 치마도 한번 샀어요. 요것도 에드모어 스커트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도트 스커트예요. 저 이런 도트 스커트를 중학교 때 입었었거든요. 유행은 진짜 돌고 도나 봐요. 한 10년 되니까 돌아오네. 그래도 요 친구는 좀 일단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작은 도트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레트로하기 때문에 이 코디 포인트를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에가 화려하지 않고 좀 미니멀하고 수수한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 약간 세미 A라인? 세미 플레어잖아요. 그래서 힙라인 같은 거 강조 안 되고 또 요즘 딱 트렌디한 그런 적당한 미디 기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름에 이 상의만 잘 매치하면은 꽤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은근 이런 게 또 까다롭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매트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도 너무 만족하는데 매트 너무 많이 보여드리나 해가지고 생략하려다가 제가 잘 입긴 하니까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요건 이렇게 밴딩 스커트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좀 상의 널널하고 루즈한 핏의 제품들이랑 이렇게 살짝 빼서 입는 게 예쁠 것 같고 요 밑에 이 레이스 포인트가 예쁜 것 같아요. 샴페인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한 무드에 잘 어울려요. 저는 지금 스커트를 입긴 했지만 그냥 바지 위에 레이어드용으로 걸쳐도 될 것 같아요. 좀 예쁘긴 해서 한번 찍었는데 은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지그재그에서 가방 진짜 오랜만에 사는 것 같은데 요거 진짜 대란템일 것 같아요. 바로 요 스트라이프 빅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이 시원시원한 크기감과 토트 그리고 되게 센스있는 이 스트라이프 패턴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리얼 휘뚤마뚤 가방이어서 장바구니로 쓰기도 괜찮고 에코백 여행 갈 때 보찜용으로 들고 가긴 좋은데 보면은 밑에 판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 쳐지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행 갔을 때가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캔버스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들고 다녀도 어깨 무겁지는 않아서 그 정도로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좀 착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휘뚤마뚤 에코백 찾고 계셨다면 여름에 스트라이프 예쁘니까 전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여름을 준비하면서 구매해본 제품들 중에서 성공템 위주로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슬슬 여름옷 많이 구매하실 텐데 가성비 제품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